털이 있는 반려동물의 피부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아, 놀라실 겁니다. 바로 실내에서 오랫동안 옷을 입히는 행동입니다. 주인의 센스를 뽐낼 수 있는 반려동물의 다양한 패션. 그런데 집에서 입힐 경우 이것이 동물의 안전과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요? 실내에서 아무 병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장시간 옷을 입히는 경우는 추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털이 엉키거나 또는 피부에 혈액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고 또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어서 곰팡이성 피부염이나 세균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옷 섬유하고 같이 함께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입혀줘야 하지만 집안에서 입힐 경우 반려동물의 피부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피부병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